자, 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시설 관리 하겠습니다. 52 페이지 시설 관리 비용 관리 이어서 쭉 하고요. 하자보수 보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서 우리 관리 분쟁까지 가시면 한 3시간만 더 하시면 요 전체를 다 마무리합니다. 자, 시설 관리를 또 하겠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잘 관리한다. 시설 관리입니다. 각종 어떤 시설물들 관리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다. 되겠죠.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입니다. 업무 대상 공동주택에서의 관리 조치입니다. 관리 조치에서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들, 각 단지 안에 있는 각종 어떤 시설물 등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해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자. 안전관리 요 계획을 수립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요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요. 수립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의 업무까지 조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3년마다 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 3년 주기를 단축해서 앞당겨서 조기에 하고자 할 때 이때 보시면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요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요 수립 대상이 또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않고요. 중에서 보시면 저기 특히 어쩝니까? 거기 시설 그 안전 관리 대상 중에서 지역 난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중앙 집중식 난방 시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기억하시고요. 연탄가스 배출기 옛날 아파트죠. 연탄가스 배출기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세대별로 설치되어진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단지 전체 공용에 해당되는 것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식의 상들이 또 나온 적이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별로 볼 것은 없습니다. 또 요 안전관리계 여기에 근거해서 시설물별로 해가지고요. 물별로 해가지고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안전관리자라든지 또 책임자를 또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겁니다. 그다음에 요 이름 각종 어떤 또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시군구청에서 교육받습니다. 받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요. 이들뿐 아니고 이제 각종 방범 책임자, 방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또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시군과 어디 위탁해서 실제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비는 이제 경찰청, 또 소방은 소방청과 기타 각종 어떤 관련 소방서라든지 각종 어떤 기타 뭡니까 그 위임해준자한테 받고 또 시설물들 그 해당 그 시설물 관리 책임자들한테 다 교육을 또 위임해서 또 교육을 이렇게 받게 돼 있다. 이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요들 교육이죠. 요들 교육은 연 한 번씩 아니고 요들 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한다. 한 번 할 때 4시간씩 이제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또 이제 체크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합니다. 교육은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공동주택의 안전 증감이죠. 공동주택 건축물 구조 등의 안전 증감,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한 각종 어떤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점검 업무를 또 수행합니다. 해서 이 경우도 보시면 업무 대상 주택 공동주택에서의 관리 주체들이 이것을 점검을 반개마다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요 단지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층 이상 되는 좀 큰 어떤 높이가 진 단지다. 또 두 번째는요 15층 이하라 할지라도 요 주택이 사용 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부터 30년 지난 어떤 단지라든지 또는요 시설물법상의 안전 등급 결과가 C, D, E 등급 받은 요 정도 안전 등급 나온 건물입니다. 이 경우요 이 관리 주체가 한다가 원칙인데 이렇게 합니다. 요 경우는 이렇게 하죠. 요 경우는 딱 보시면 관리 주체들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에 위탁해서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내부에서 할 때는 보시면 일단은요 우리 각종 어떤 책임 기술자 점검 책임 기술자입니다. 책임 기술자로서 기술자가 단지 안에 관리 직원이 있다. 그럼 내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요 주택관리사라든지 사보로서
안전점검 교육 이것을 이수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장으로 배치되어서 근무하시거나 또는요 그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 할 때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 이어도 위탁을 할 수 있고 요 경우가 없으면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할 때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그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유지관리업자한테도 맡겨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실시한 결과가 무엇이냐? 건물이 아주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확인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세 가지 상에 대해서 조치합니다. 일단 하나입니다. 위험하니까 지체 없이 그 일단의 안전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요. 요 사실을 또 입주자 대표회한테 보고하고요. 또 신고합니다.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신고받은 시군 부청장은 위험하니까 이럴 때 보시면 월 한 번 월 한 번씩 이제 안전 점검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고 또 일단의 어떤 또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 취해요. 일단 단지별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점검 카드도 비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단지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또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좀 중대한 어떤 중요한 중대한 어떤 하자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이것이 하자 담보 책임기한 안에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또 인정이 딱 되어집니다. 담보 책임기한 안에 발생이 딱 되었으면 그러면 외부 전문가한테 이것을요 안전 진단을 또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때 진단 기관은 누구냐? 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등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뭡니까?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보시면 예, 각종 어떤 연구소죠, 연구소. 각종 어떤 상설대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각종 어떤 연구소 단체한테도 이것을 의뢰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진단에 드는 비용이죠, 비용. 이 비용은요, 원래 원칙은 지금 담보 책임기한 내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책임은요 원래 원칙은 사업 주체한테 책임이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실시를 해보니까 사업자한테 책임이 없더라 확인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책임이 없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 바로 이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이 단지 안에서 구분 징수하는 항목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하는 항목이 된다. 구분 징수 항목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 비용과 장기손 충당금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시설관리 편에서 한번 쫙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잠시만 이 파트에 관한 두 가지 파트에 대한 문제만 보고 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가볼게요. 이 문제.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22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일반상에 나옵니다. 01번 문제 229페이지. 자, 안전관리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1번 업무대상 주택에서의 관리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더라. 해서 문제가 없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관리처는 안전관리계획 3년마다 조정을 한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3년 주기를 단축을 할 때 전체 입주자가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의 서명도입니다. 입주자의 과반수는 장기수선계획의 주기 단축할 때 입주자 과반수고 이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의 서명도가 필요하다.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요 업무대상주택단지가 아닐 때에 보시면 안전점검 업무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방자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요 그 계약 주기를 장기수순계획 주기와 맞춘다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도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안전관리계획 속에는요 안전관리자 또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종 어떤 이런 항들이 포함되겠다 해서 큰 문제 없이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번 문제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문제 해서 230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업무대상 주택일 때 보시면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단지 관리처에 안전 점검은 원래 원칙은 반기마다 실시한다가 원칙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보시고 또 2번 보시면 안전 점검 결과 뭔가 위험하다 인증이 딱 되어지면 이 사실에 대해서 입대한테 보고하고 신고한테 신고하고 또 자체 조치를 취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또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이 조치를 취할 때 시군구청장은 이 보고받으면 일단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 월 한 번씩 점검을 하더라 했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업무 대상 주택 단지 일대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처는 매년 재해 재난을 위한 재난 예방 비용을 예산을 확보하죠. 그래서 매년 확보합니다. 해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안전 점검이죠. 안전 점검 비용은요. 이것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죠. 수순 유지비 포함돼서 우리 입주자 등이 다 이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구분 징수 항목이 아니고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 항목이다. 이렇게 관리비의 수순 유지비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3번 갑니다. 16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15층 이하이면서 CDE 등급도 30년 지난 어떤 단지 일대 보시면 누가 실시하느냐가 떠 있죠. 그래서 1, 2, 3, 4번 다 맞죠. 여기 보시면 그러한 단지 일대 실시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들이 실시한다. 이 말이 바로 1, 2, 3, 4번에 딱 나와 있죠. 시설안전공단은 안전점검 수행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4번, 5번이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라 되어 있죠. 비용관리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장기수선계획. 충당금은 비용관리인데 수선계획은 이것도 시설관리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장기수선계획과 바로 충당금에 관한 사항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요약서입니다. 해서 5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요약서 참 잘 나왔으니까 요 편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85점만 거뜬하게 나오니까 이것만 요 책만 가지고 요 요약서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85점 나오십니다. 실제 여기서 벗어난 문제는요 저희도 맞히기 힘듭니다. 힘드니까 수험생분들까지 볼륨 보고 요거 내년도 우리가 상대평가할 때는요 좀 더 많은 상황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올해까지는 이것만 딱 보시면 충분하시니까 안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반복을 계속하세요. 자, 이제 안전관리계획 말고 이제 장기수선계획입니다. 우리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이 필요하다 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계획은요, 중요한 부분 가운데서 공용 부분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어부대상 단지 좀 보시면 장기수선계획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말이야. 수립해요. 수립할 때 보시면 수립하는 그 대상 주택들이 또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수선계 수립 대상하고요, 혹시나 업무 관리 대상 주택 단지하고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요. 또 보시면 또 업무 관리 대상 임대 주택, 업무 관리 대상 임대 주택과도 가치가 안 합니다. 다 틀리니까 구분을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편에 날개편에 보시면 거기서 구분이 딱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요 대상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300세대 이상이다 할 때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일단 세대 구분 없이 승강기 시설 설치가 되어져 있는 단지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대 구분 없이 중앙이라든지 중앙 또는 요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난방 방식을 채택한 단지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자, 우리 건축의 허가를 받은 복합주택 일대 이때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하고요, 이런 주택 단지를 건설한 사업주체 사업자뿐 아니고 리모델링 시공자 한자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합니다. 이들이 수립을 딱 해야 돼요. 수립을 딱 할 것이고 수립한 요것을 사용검사를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죠. 시군구청장한테 요것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용검사권자는 요걸 가지고 나중에 구성되어지는 관리주체한테 요것을 다 인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계를 합니다. 인계해요. 근데 요 주체는 이제 보시면 3년마다 해당 요 수승계획을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를 해요. 검토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을 요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조정할 때는 보시면 비용이 투입되니까 관리 주체뿐 아니고 입주자 대표가 같이 조정에
의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주기가 보통 3년인데 이 3년 주기를 단축해서 앞당겨서 조기에 조정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전체 입주자입니다. 대표가 아니고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가 뜹니다. 그 다음에 요 조정하기 전에 보시면, 관리 주체는 그들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요, 시도가 실시하는 바로 장기수승계획 조정에 관한 교육, 이것을 이수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계획편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획편입니다. 그 내용이 위에 1번상에 있는 사항과 같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근거해서 주요한 부분들 수선할 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다 쌓아두죠. 뭐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다 적립해서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징수합니다. 징수. 이것도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일 때 보시면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처가 요 징수합니다. 징수하는데 이것은요, 요 징수는 소유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소유자한테 구분 징수 항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요 단지가 아직까지 안 팔렸, 집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요, 요 주택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이 딱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러면 분양할 때까지 이때 요 비용은요, 사업 주체가 요 비용을 부담을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양할 때까지.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징수하는 시기부터가 이제 잘 나옵니다. 이건 사용검사를 받은 날, 사용검사일부터 바로 받지는 않고요. 사용검사일부터 1년까지는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날, 이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이것을 징수해서 적립을 한다랍니다. 여행. 그런데 혹시나 이 건설 임대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인데 이것이 분양 전환이 딱 되었다. 그 전까지는 임대 사업자가 적립을 했는데 이때입니다. 이때는요. 그러면 이제 임대 사업자가 관리 업무를 인계합니다. 관리 업무를 인계하는데 관리 업무를 인계하면 인계한 그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충당금의 징수 요율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합니다. 요 요율은 보통 단지는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임대는 법에 나와있죠. 임대는 보시면 보통은 10분의 그러니까 저기 만분의 1인데 근데 저기 공공임대에서의 장기 20, 30년, 50년 따르는 게 만분의 4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한다. 그런데요, 요 관리 공공건설 임대가 분양자한테서 관리하면 임계하기 전까지 임대에서 분양 전환 딱 되어지면 임계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받던 특수금 요 요율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자, 그러면 그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요 적립되는 금액, 이거하고요. 또 사용에 관한 범위, 사용처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장기 수선 계획에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용의 계획에 있는 이 항목 외로 서면은요 다 처리받고 안 됩니다. 아닌데 요 항목이 없어. 요 항목이 없다 할지라도 보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또 하자 감정을 어려웠어요. 감정. 또 하자 진단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각종 하자 책임인자들이 요 비용 부담하는 원칙인데 당사자 부담이 원칙인데 그런데 요 조정 감정 진단해 보니까 이 단지에서 이 하자 심사 분쟁 처리에서 패소를 했다 등이 딱 되어지면요 이때는 항목이 없지만 전체 입주자가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주면 항목에 없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6번입니다. 또 그러면 사용할 때 사용 절차입니다. 요 사용 절차는 또 어떻게 해서 절차를 밟느냐라고 딱 보니까요. 우리 관리 주체가 장기 수선 계획 에 맞추어서 여기에 들어맞도록 사용 계획서를 일단 먼저 작성한다. 작성해서 요 작성한 사용 계획서 요것을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요것을 사용을 하게 되어져
있다. 요 사용 절차를 밝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틀이겠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2번부터 1, 2, 3, 4번 또 이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니까 요 부분들은 시험에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해소 해당 파트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장기 수증 기획과 충당금 문제 항상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지로 보시면 231페이지입니다. 장기순 충당금과 수순계획 문제입니다. 자, 231페이지 비용관리편에서 1번입니다. 장기수순계획이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1번 장기수순계획은 이 일단의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에 있는 요 세대에 대해서 건설한 사업주체 또는 요 리모델링 한 대가 이것을 작성한다. 수립한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300세대 이상부터 요 4가지가 나왔죠. 이것도 맞는 말이다 보면 됩니다. 3번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은 요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그것을 제출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용검사권자가 이것을 관리처한테 인계를 해주더라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장기 수순계획은 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딥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지 어떤 내륙구조부가 아닙니다. 공용 부분 하자 담보할 때 나온 것이고 하자 담보할 때 내륙구조부 나온 것이고 이것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4번 질문 X입니다. 5번 보시면 입대와 관리처는 수순계획 3년마다 조정한다. 검토해서 필요할 때 3년마다 조정한다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때 보시면 아십니까? 예. 그렇죠. 그 한데 필요할 때는요 입주자의 가반수의 서민 동의 받으면 3년 주기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가봅니다. 장기 수선 계획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 아무네요. 일단 1번 장기 수선 충당금 용도 위반 등일 때 보시면요 1천만 원 과태료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십니다. 자, 승강기가 있더라 수순계획 수립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입니다. 수순계획은 3년마다 5년이 아니죠. 그래서 3번 질문 X죠. 그래서 이것도 조정 검토한 다음에 한 3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정한다. 필요 없으면 조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어쨌든 X입니다. 4번 보시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립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5번 보십니다.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해서 보시고 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더 봅니다. 장기순 충당금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사업자한테, 관리처가 소유자한테 증수하죠. 소유자한테.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증수한다 아닙니다. 2번입니다. 충당금은, 충당금은 장기 수순 계획에 따라서 징수하더라 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충당금 징수될 수 있는 거 다 장기 수순 계획에 따릅니다. 해서 이번 점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충당금의 요율이죠. 요율은 규격이다. 요율은 규격이다. 요규 즉 사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율은 관리 규격이다. 3번 점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어딥니까 충당금의 사용은 관리 주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입대 의결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충당금의 적금 시기죠.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충당금이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 안 묻습니다. 1번 충당금은요 관리 주체가 이것을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그런데 미분양되어지면 사업자가 이것을 부담한다 해서 맞는 표현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 보시면 충당금의 요규 요율은 규약이죠. 계획이 아닙니다. 요율은 관리 규약이다. 그래서 요규 적사 계획 적사계입니다. 요규 적사계 해서 보시면 이번 질문 X네요. 보시고 근데 그 뒤 보시면 임대주택인데 분양질환 되었다. 관리 업무를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의 충당금 요율은 특별성 충당금 요율 따른다. 그 뒷부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3번 보시면 시기죠. 1년 날, 달, 매달. 그래서 1년이 지난 그 날 속하는 달부터 매달이다. 1년 날, 달, 매달. 빠지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해도 말 되죠. 날 빠졌습니다. 1년이 지난 날부터 매달 말 되죠. 달 빠졌습니다. 일단 빠지면 안 돼요. 1년 날, 달, 매달. 해서 이제 3번 질문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3번에 단서 보시면 분양전환 딱 되었다라면 관리 업무로 인수 인계한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하더라. 해서 이것도 단서도 보십니다. 자, 4번 보시면 그 사용 적 사는 게죠. 사용은 계획이다. 계획입니다.
근데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자 보시면은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비용 또 진단 감정 비용에 대해서 입주자가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면 원래 없는 항목이지만 설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 가보시면 충당매 사용 절차 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하고요. 오른편 갑니다. 5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과 충당금 징수 대상은 같죠. 요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이 바로 이 충당금 징수를 한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 X 같습니다. 충당금의 적립금액 우리가 요율은 규약이다. 요규 적립금액과 그 사용한 장기 수선 계획이다. 계획 적사는 계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도 입주자 가반수가 서면 동의하면 하자 심사 분양 조정 비용, 진단 감정 비용에 쓸 수 있다 해서 3번 점을 맞네요. 자, 조정되면 3년마다, 3년마다 5년 아니죠? X. 그다음에 이 충당금은요. 입주자가 아니죠.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랍니다. 해서 5번 점은 또 X가 된다. 여기까지가 충당과 상위 순 계획이었습니다.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의 특정 어떤 관리비 등 기타 비용 사항이 또 일부가 나왔는데요. 또 기타 비용에 대한 사항과 하자보수 보증금, 다음에 우리 각종 어떤 관리 그 분쟁 조정 등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